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아 병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흉추의 황색인대 골화증에 대한 케이스를 가져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궁금증 해결도 황색인대 골화증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봤는데요. 그 케이스 같이 보시면서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특히 내시경이 양방향 내시경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 그래서 요추협착증이랑 일반 디스크와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데, 이게 보통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이제 빠지는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40대 여자분이셨고, 오랫동안 아프셨습니다. 양쪽 어깨도 아프고 등 아프고 팔다리에 힘이 좀 처지는 증상을 내원하셨고요. 엑스레이 보면은 뼈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골격이 자라나 있고, 그 외에 특이병증은 이제 엑스레이로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MR 보시면은 이게 3, 4번 쪽에도 뼈가 좀 자라나 있으나 6, 7번 쪽에 황색인대 골화증이 있고, 11, 12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게 신경이 눌리고 있는 병변이고요. 그 다음에 11, 12번과 가까운 1, 2번에서도 이제 골화증이 생겼던 케이스입니다. 다발성으로 이렇게 황색인대 골화증이 있는 분들은 좀 치료가 좀 난감하죠.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약물 치료와 도치료를 계속 시행하였고, 한의원 주사 치료를 시행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MR 횡단면 보시면 이렇게 골화증, 이게 뼈고요. 인대가 두꺼운 신경을 누르고 있고, 주로 우측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11, 12번, 1, 2번 쪽. 뼈 자체가 편측으로 이렇게 많이 눌려서 증상이 이제 안 좋았던 케이스죠. 3레벨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6, 7번 쪽, 이게 내시경이고 머리 쪽이고요. 황색인대가 돼 있고,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니 지방이 이제 체크되고, 다 제거해서 신경 쪽이다 노출됐던 케이스고요. 다음 케이스 마찬가지로 11, 12번 우측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병변이 안 좋으셔가지고 황색인대 보이시고, 그에 대해서 이를 스펀지로 정리하고 신경 통로 다 열어줬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1, 2번 쪽 마찬가지로 내시경 드릴로 황색인대 제거하고, 이 황색인대 아래쪽에 신경이 보이시죠? 그거 제거하고 신경 다 열어줬던 케이스입니다. 양쪽을 다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벽면 다 제거돼가지고 신경 길이 잘 뚫렸고요. 횡단면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눌렸던 이뼈 조각들 다 제거되고 황색인대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11, 12번도 이렇게 눌렸던 뼈랑 인대 다 제거돼 신경 통로 크기 확보되었고, 마찬가지로 1, 2번 쪽도 이렇게 제거돼서 신경 통로 크기가 동그랗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언뜻 쉬워 보이지만 이 황색인대 골화증은 일단 진단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경추와 요추 사이에 있는 아일랜드 같은 그런 병변을 MR로 체크해 보지 않고서는 이게 진단을 놓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황색인대 골화증이 있게 되면 다발성으로 나사암모술 위아래로 많이 박으면서 광범위하게 감압을 많이 했습니다. 나사목 고정술 및 후방 감압이 좀 와이드하게 했는데, 그 자체가 환자분에게 수술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는 우리 뼈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나사목 고정에도 위험도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의 위험도도 줄일 수 있고 수술 타임도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늑골이 잡아주기 때문에 황색인대 골화증은 중심 감압을 시행할 수 있고, 이 양방향 내시경 이용한다면 다발성 병문도 이렇게 감압을 시행할 수 있어요. 경추 및 흉추 병변도요. 그래서 이 양방향 내시경 기술이 이렇게 다발성 병변에서 가능하게 된 거는 내시경 드릴과 수술 테크닉이 발달한 건데,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여러 레벨에 있는 그 황색인대 골화증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꼭 고정하거나 다발성으로 뭐 디스크를 크게 제거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내시경으로 단순 감압하게 되면 빠른 회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이 병으로 꽤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수술적으로 치료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내시경 치료로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금 재활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증상도 꽤나 만족스러운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케이스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